이거 정말 보기 씨한테 처음 공개하네요. 이 MBTI라고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민주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구라고 해요. 보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주 씨가 초콜릿과 젤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친절하셔라.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젤리나 초콜릿 종류가 있으신가요? 곰돌이 젤리, 부시 이거 좋아하고요. 개코 젤리 좋아하고요. 한동안 제 최애였어요. 오늘 화보 촬영을 하셨는데 화보 촬영의 컨셉은 무엇이었나요? 잠시만요. 맛있어서 잠시만요.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 영화 컨셉이었는데요. 되게 앤틱한 느낌으로 여러 착장으로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촬영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영화라면 혹시 촬영에 참고하신 영화가 있으신가요? 시안으로 장만옥 씨가 계셔가지고 열혈의 남아 그거를 보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사실 20세기 후반 영화를 거의 처음 본것 같은데 재미있었고 굉장히 폭력이 난무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위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착장들이 너무 예뻤고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착장들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뽑자면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약간 카키 색깔의 좀 박시한 자켓을 입었는데 되게 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오늘 컨셉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민주 씨가 가장 최근에 쇼핑한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제가 세럼을 다 써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옛날에 살던 곳으로 보내가지고 오늘 끝나고 잠시 들러야 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이면 숙소인가요? 네, 옛날에 숙소로 보내가지고. 그렇다면 요즘은 집에서 지내시나요? 네, 요즘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거의 저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좀 여유롭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쉬면서 가지게 된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원래 취미가 영화 보기, 책 읽기 하고 산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베이킹이란 걸 처음 해봤고 집에 살다 보니까 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요리해주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해주었을 때 동생의 반응은 어떤가요? 동생의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니까 해줄 맛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요리하나 봅니다. 가장 리액션이 좋았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감바스 알하이요. 맞나요? 동생이 요즘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져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감바스가 언제부터 건강식이었나요? 그 새우가 들어가면 새우, 마늘, 뭐 그 페퍼론치노, 올리브유 건강한 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아직 요리 색상이라 계란후라이도 거의 처음 해봤거든요. 반숙 계란후라이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반숙 계란 후라이도 나름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는 자꾸 그 노른자를 좀 깨먹었는데 이제 전혀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독서를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책은 얼마 전에 읽었던 구애 증명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신의 연인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극적이긴 한데 처음엔 먹는다고? 라는 생각에 더 와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읽었는데 되게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님은 어떤 성격이신지 궁금해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정말 보기 씨한테 처음 공개하네요. 이 MBTI라고 얘기하면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INFJ입니다. 제가 INFJ의 특징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기대되는군요. 네, 선의의 옹호자 INFJ.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인구의 제 1%도 되지 않습니다.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다고 하네요. 절대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순수한 열망, 서로 돕는 세상. 여기는 좀 좋은 점만 나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처음에는 MBTI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주변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MBTI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 중에 최예나 언니라고 있는데 정말 MBTI에 맹신하는 언니로서 그 언니 MBTI가 INFJ랑 되게 잘 맞는 그런 MBTI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둘이 얘기하면서 우린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잘 맞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언니가 그 제 MBTI를 보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다고. 뭐 EN 뭐였던 것 같은데 EN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난 EN 뭐뭐뭐여서 이러이러해 라는 말을 한동안 달고 살았어요. 오늘 민주님을 만나기 전에 민주님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어요. 사쿠라님 말에 따르면 민주님이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저요? 저 생각보다 화가 많은 사람인데요? 네, 진짜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적은 언제인가요? 최근에 화났던 일이요? 그 귀여운 거 보면 가끔 화나는 아닌가 보다.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그냥 평소에는 뭔가 소망하거나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루면 좀 그 행복을 배로 느끼는 것 같고 소소하게 요즘은 그 동생이랑 방을 같이 쓰는데 저녁에 둘 다 동생은 학원 끝나고 저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같이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소소하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맛있지 않았냐, 내일 또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마 일주일 내내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한 느낌? 민주 씨는 앞으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건무랑 액션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 풀기도 좋을 것 같고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민주 씨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다. 정말 INFJ다운 결혼이네요. 아, 티나나요? 이런.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민주 씨.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부 씨, 맛있는 젤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조만간 또 보아요. 고마워요. 하트.